이날은 조금 잠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점심까지 먹고 좀 출근을 했습니다. 어? 뭐지? 사무실에 들어온 게 기록이 안 됐네요.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제가 근래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을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근하고 싶을 때 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점 때문에 기록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앱 같은 걸 찾아보다가 IFTTT라는 앱을 좀 찾았어요. 이 IFTTT라는 게 If, This, Then, That의 약자인데요.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트리거에 맞는 그 액션이 발동하는, 약간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진다? 이 트리거랑 액션을 설정해 놓은 것을 이제 애플릿이라 부르는데, 직접 만들거나 또 공유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세치현님이 약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 IFTTT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위해서 이 사무실과 집에 지역 반경을 정해두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캘린더에 그거를 기록하게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메인 화면 이렇게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두 개 그냥 큰 버튼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익스플로어. 이제 한 개 애플릿을 만들려면 그냥 크리에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If this, 여기서 이제 트리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뭐 시간, 날씨. 그럼 여기서 뭘 하신 거예요? 그럼 되게 많네요. 상단에 있던 이 로케이션을 썼어요. 아, GPS. 어떤 장소를 들어갈 때, 나갈 때 둘 다 이제 인지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나갈 때만, 그리고 들어올 때만 하는 게 있는데, 동시에 하는 거를 선택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지도가 나오는데, 뭐 여기에 저희 사무실, 일단 최소 반경이 이 정도예요. 사무실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일단 다 넘어버리고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선택해두고 저장하고 이렇게 트리거를 누르면은 바로 트리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then that 행동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캘린더를 써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게 개인 일정을 추가를 해뒀었어요. continue. 그리고 이 애플릿이 발동할 때마다 이제 알림 받고 싶으면 이걸 켜주면 됩니다. 집에 가면 집에 들어갔다, 집에 나왔다, 이런 알림이 오더라고요. 뭐 대략적인 사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출퇴근 기록을 한번 보시죠. 부모는 검사하듯이 약간 이렇게 출퇴근 검사하게 되니까 무서워지네요. 몇 시에 제가 이렇게 왔고 몇 시에 들어갔는지가 평균적으로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 이제 오후 1시쯤에 집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기록이 여기 돼 있네요. 이때 나왔다. 이날은 조금 잠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점심까지 먹고 좀 출근을 했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날 좀 빨리 6시 정도에 일단 나왔어요. 근데 왜 다시 들어왔어요? 이때 기억이 1시간 정도 비는 거 보니까 밥을 먹고 그냥 들어왔네요 제가. 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이왕 늦게 나온 거 점심 먹고 나오자, 나와서 사무실 근처 와서 이왕 늦은 거 저녁 먹고 들어가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엑시트 엔터가 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전에 지도 설정할 때 범위가 생각보다 크게 된다 했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도로를 빙글빙글 도는데 그 범위에 딱 걸쳐가지고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나오고 사무실 오는데 거리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어? 아니요, 여기 뭐지? 사무실에 들어온 게 기록이 안 됐네요.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들어왔는데? 밥 먹고 네. 다시 들어와서 네. 1시간, 2시간, 6시간 6시간? 월요일은 조금, 화요일은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뭐야, 왜 다 저번에 나온 거야? 왜? 아, 이거 앱을 괜히 쓴 것 같기도 하고 잘못 기록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확실히 오늘이 10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날짜가 제가 찍혀 있습니다. 밀리긴 했는데 10이라고 써있긴 해요. 아니, 근데 네. 얼마나 일을 하는지 시간을 체크해본다고 한 건데 이걸 뭐하러 체크를 한 거야 도대체? 이거 봐도 제가 그거 뭘 했는지도 기록을 좀 해놨어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거 옛날에 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의 네.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써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서 그때도 막 계속 수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똑같네. 발전을 안 하네. 좋긴 한데 네. 변한 건 없네요. 근데 이제 어플 막 추가해서 할 수 있고 네.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거리 설정하는 게 GPS 네, 작게는 또 안 돼가지고 아예 그 범위 끝에서 작동한다기보다 좀 애매모호한 데서 이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수 있죠 이거? 네, 여기 익스플로러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애플릿 포 무비 러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플릿, 별게 다 있구나. 이거는 예를 들면 오케이 구글 이츠 무비 타임 하면은 그 휴 라이트를 집에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디밍을 해줘서 어둡게,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거 쓰려면은 다운받고 휴 라이트 사고
그러면 꺼 그냥. 구글 캘린더 이벤트 빨리 작성하기. 이건 뭐야? 아 이거 괜찮네. 이건 위젯 다운받아서 위젯에다가 글 남기면 바로 구글 캘린더에 등록된대요. 미팅 위드 조나단에 330 온 준 텐스라고 쓰면은 네. 이 시간대랑 요거 이 날짜에 맞춰서 이게 미팅을 잡아주나 봐. 그런 건 좋다. Unmute your phone when you leave work. 사무실 들어올 때 뮤트 되고 나갈 때 unmute. 그러니까 아~ 소리가 맞다면 이런 거 괜찮고. 아, 네, 지금 안 됐습니다. 왜요? 이 애플리즌 추가하려면 프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총 3개까지. 그 이상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되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쓸 때는 다 쓸 수 있는 것 같고 비용이 한 달에 6,000원, 1년에 62,000원으로 16% 세일. 그리고 멀티스톱 애플리, 쿼리, 멀티플렉시. 아 이거는 근데 프로그래머 하는 분들은 잽싸긴 하겠다. 소비자 상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꼭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엄청 좋은 게 이게 제 캘린더거든요. 아 빽빽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할지만 적어놓고 네. 뭘 해야 되는지 기억을 못해서 못 적는 것도 있고 네. 어디에서 뭘 어딜 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매번 발생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여기에다가 이걸 잘 연동시켜서 연결을 해두면은 안정적으로 캘린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원래 되게 복잡하게 짜야 되거든요. 확실히 그 트리거랑 액션 두 개를 나눠줘가지고 단순한 게 굉장히 쓰기에는 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어플 IFTTT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써보고 싶어졌어요. 아무튼 매우 유용한 것 같고 계속 쓰실래요? 저는 이제 주말 같은 때는 그런 용도로도 좀 쓰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집을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나가면은 나간 날 이렇게라도 기록이 되면은 산책이라도 했다 이런 기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책할 때도 그런 포인트 지정해놓고 갔다 오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태치원님의 사무실 출퇴근 기록을 위해서 IFTTT 체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까고 싶으신 것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찾아보고 까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좋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